가이드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지역 상품권인 청주페이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작년 12월 발행 이후에 가입자가 11만 8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청주시는 청주페이 구매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인센티브 지급 기간을 8월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900억 원이었던 발행 규모를 2천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움츠러든 지역 경제 역시 크게 기지개를 켜길 기대해봅니다. 네.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개울에서 악취가 진동한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의 한 업체가 팰릿에 세척한 물을 정화하지 않고 흘려보낸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할구청은 출동하고서도 아직 증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청주시 남이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저녁 시간 반 옆에 흐르는 개울에서 악취가 진동하자 페트병에 오염수를 담고는 인근의 한 업체를 직접 찾아갑니다. 이물이 열린다니까요. 이물이. 참나. 어이가 없어요. 밤에 요 시간이면. 올 들어 청정개울에서 악취가 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참다 못해 평소 의심해온 업체에 항의하러 간 겁니다. 그 전에 내보내길래 일본 얘기를 했어요. 경고를 했으나 또 그래요. 밤 8시 반에서 10시 정도 되면 악취가 나요. 주민들은 인적이 드문 주말 저녁마다 업체에서 펠릿을 세척한 뒤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 안에서 세척을 해갖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 원액을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 청소한 파레트를 청소한 거를 그냥 내보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증거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를 했고 담당자가 현장 조사도 벌였지만 이 업체와 개울 오염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갔을 때는 이상한 걸 못 찾았기 때문에 추후에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러나 관할구청이 현장 조사를 벌인 건 민원이 접수되고 일주일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개울이 왜 오염됐는지 자신들도 모르겠다며 다만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정화시설을 더 보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취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의 운항 증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하순 첫 비행기를 띄울 예정인데요. 코로나19로 시작부터 생존 경쟁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에어로케이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운항증명을 받기 위한 50시간의 시범비행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국토부의 최종 검토만 남은 겁니다. 코로나19로 국제선이 모두 막힌 탓에 청주 제주 노선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미 취항 중인 항공사들과의 마케팅 경쟁과 황금 시간대 선점이 과제입니다. 현재 청주국제공항에선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로 국제선 노선이 끊겨 청주 제주 노선만 운영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5개 항공사가 단 하나의 노선을 놓고 경쟁하게 되면서 각 항공사들은 선불 항공권과 환불 고객을 위한 할인권 발급 등 전에 없던 파격적 혜택을 제시하며 여름 휴가철을 노린 공격적 마케팅을 쏟아내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주 제주 노선은 황금 시간대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항공사들은 국토부와 공항공사의 신청에 운항 시간대를 배정받는데 에어로케이는 아직 운항 증명이 나오지 않아 이미 취항을 한 다른 항공사에 비해 황금 시간대 선점이 쉽지 않은 겁니다. 원래 청주 제주 노선에 띄웠던 항공사들, 좋은 시간대에 황금 시간대 슬롯을 받았던 항공사들은 당연히 매출이 좀 좋을 것이고 늦게 시작을 했던 항공사는 당연히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코로나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출항을 앞둔 에어로케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적인 첫 비행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지만은 일본은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교육이 절실한데요. 찾아가는 독도 체험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은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에 버스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버스에 올라타자 작은 독도 전시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충청북도 교육문화원이 학생들의 올바른 독도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독도 체험버스입니다. 독도의 역사와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이유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에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독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영토인지, 그 다음에 독도가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3D 영상을 통해 독도 주변의 바닷속과 사계절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자연을 느껴보고, VR 체험존에선 독도를 직접 가보기도 합니다. 독도 모형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독도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독도가 소중한 우리나라 영토인 걸 알았고, 모르는 친구들에게 오늘 배운 대로 자세히 더 잘 알려주고 싶어요.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독도 체험버스는 도내 전역을 돌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독도 사랑을 일깨워주고 나아가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영토주권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찾아가는 독도 체험버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독도는 우리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 흔히 창업이라고 하면 바이오나 ICT 같은 최첨단 분야만 떠올리는데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통 제조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들이 많고, 이런 기업들 또한 성장에 필요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물고기 길, 즉 어도를 구성하는 콘크리트 블럭이 거푸집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시멘트와 모래, 자갈을 섞어 거푸집에서 고온 건조시킨 지 꼬박 하루 만입니다. 한 개 조달 단가는 고작 80여만 원에 불과하지만 하천 보위는 이제 의무적으로 어도를 설치해야 하고 개보수 대상도 수천 개나 돼 무시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국내 어도는 미국의 아이스하버식 공법으로 제작돼 좁은 압폭에 유속이 빠르고 계절별 유량 편차가 큰 우리나라 하천에 잘 맞질 않습니다. 동해안 하천 어도가 대표적인데 물고기 폐사가 많은 게 이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어도는 이런 문제를 보완해 돌출부 간격을 넓히고 기울기를 낮추어 토종 어류들이 좀 더 쉽게 구조물을 타고 넘을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기존의 어도 블럭은 아이스하버식으로 생태계를 상당히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형 하천과 한국형 어류에 맞게 개발하였습니다. 어도 블록으로 운영 자금을 마련한 이 회사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물류창고 대형 화재 참사에서 힌트를 얻어 경량 콘크리트 단열재와 태양광 패널을 일체화한 새로운 형태의 건물 외장재를 만들었습니다. 화재로부터 취약한 기존의 샌드위치 패널보다는 안전한 불관수 소재와 단열성이 돋보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을 5년 연속 주관하는 서원대 산하협력단은 지난해까지 전국 147개 기업을 지원했고, 올해는 33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있거나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방문 판매업체 115곳과 장례식장 50곳 등 모두 295곳입니다. 특히 방역관리자 지정과 운영, 방역수칙 교육과 출퇴근 체온 측정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율량동 택지개발지구에 청주특수학교 설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면적 9,400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교실과 도서실, 심리안정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까지 설계를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